자동차 차량 점검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점검으로 인해 잠시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잠을 1시간밖에 못 자고 가가지고 제정신이 안 와요. 한숨 자고 일정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숨 자야겠습니다. 안녕. 제가 여기를 수영장 가려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QR 같은 걸로 수영장을 미리 예약을 해야지 입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예약하려고요. 지금 진짜 너무 개피곤. 진짜 개피곤해요. 진짜 딱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모든 스케줄을 써야겠습니다. 딱 한 시간 자고 일어났고요. 제가 여기 묵으면서 신상 촬영을 좀 하려고 했어요. 삼각대는 챙겨왔는데 블루투스 리어컨을 안 들고 와가지고 촬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해도 졌어요. 신상 촬영 실패.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간식거리 사갖고 오려고요. 내려가면 GS 있길래 거기 바로 되네. 간단하게 방 보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거 내일 아침에 수영하고 먹을 신라면이랑 멘토스 이거 원플런 하길래 두 개 사왔고요. 마이구미 마실 물이랑 캔맥 하나 샀고요. 샤머 이게 더네.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까지 먹을 식량을 사왔습니다. 비가진이 진이야. 비가진이 진이야. 진이야. 일단 지금 수영장부터 예약해야겠어요. 키 바꾸러 가면서 수영장 슬쩍 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 지금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시인데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또 브레이크 타임이라네요. 예약 완.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눈썹 염색 이번에 망해가지고 다 날아갔잖아요. 귀신 같죠? 다 썼어. 폼클렌징을 안 들고 와가지고 그냥 비누로 씻을게요. 필요
달려갖고 올까. 샤워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을게요. 수영장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나가서 저녁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영하고 씻고 나오니까 너무 나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민으로 초밥을 시켰습니다. 호랑이 초밥집이라는데 구성이 괜찮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수영장이 그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살같이 마감을 하더라고요. 마감 찍고 몸에 올라왔습니다. 내일도 예약해가지고 수영하고 씻고 준비해가지고 체크아웃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체크아웃이 또 12시여가지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 리뷰 이벤트 참여도 안 했는데 서비스로 초밥을 세 점 더 챙겨주셨더라고요. 부산 사람 서울 와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호랑이 초밥이라는 초밥집에서 주문한 오마카세 초밥입니다. 서울에는 오마카세 초밥도 파네요. 그리고 타이거 레몬,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술 중에 하나예요. 나한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 마음에 움츠러지 말고 가봐. 그녀는 아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늘 약을 달고 살고.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 먼저 출근하시네요. 그 누구보다 치약인지 보약인지는 먹어봐야 알겠네. 곧 최상무의 의중. 안될 불쌍하겠습니다. 보안 철저해요. 혀 가리고. 그는 아이팀의 카피들을 몰래 배격할 수작을 부리고 있었죠. 도둑꾼.
망했다. 대가리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잠시만. 시장 돌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그래가지고 거래처 들려서 파입 좀 하고 갑니다. 새벽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큐 3일 본 느낌이에요. 배가 뒤집어지게 고파가지고 콜라는 먹고 조금 있으면 7시라서 아침 수영을 하러 가려고요. 애비한 왔어. 꼭잠은 애비한 먹고 4,000원 될 뻔했네. 물을 끼려고 합시다. 호텔 그 정수정장 더럽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한번 행복을 그랬나? 아이씨. 그냥 갈게요. 아, 배고파. 배고파. 물이 흐렀습니다.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짠. 어제 밤에 못해가지고 지금 하려고요. 체크아웃 할 준비를 살살 해야 합니다. 부산은 지하철이 4호선까지 있거든요. 4호선까지 있어도 복잡한 그게 없거든요. 어제 제가 서울역에서 4호선을 타고 여기 동대문으로 넘어왔는데 진짜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데 머리가 땡한 거예요. 옆에서 막 벽을 막 쾅쾅 치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머리가 진짜 띵 하고 아픈 거예요. 저는 지하로만 다녀서 지상은 어떤지 모르는데 차도 엄청 막히고 그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구멍 못 찾아가지고 길 잃었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롯데아울렛 그쪽으로 간 거 있더라고요. 완전 반대로 간 거지. 오늘은 미팅 일정이 있어서 최대한 얌전하게 화장을 해볼 거예요. 제가 미팅을 또 처음 해놔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편하게 보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가야 될까라고 하니까 친구가 계속 캐주얼 정장 느낌으로 코트, 자켓을 입고 가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옷이 잘 없을 뿐더러 서울 날씨를 봤는데 막 영하 10도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날씨에 자켓은 내가 못 입고 올 것 같다 해가지고 핑크패드 입고 왔잖아요. 오늘 미팅 장소는 용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리어랑 뭐 이래저래 산 게 있어가지고 짐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체크아웃하고 서울역에 짐을 보관을 하고 다시 용산에 가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다시 서울로 가기. 두 번째 방법은 체크아웃하고 호텔에 짐을 맡기고 용산에 가서 분리보고 다시 동대문 와서 짐 찾고 서울역 가기.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 대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역 락커가 다 차가지고 짐을 맡겨야 되는데 짐을 보관을 못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 호텔에 짐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고 깔끔할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호텔에 짐 맡기고 그 청계천 쪽 가가지고 점심 먹고 그러고 용산 가서 미팅하고 다시 호텔에 와서 짐 찾고 서울역 가가지고 내려가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4호선 라인이어가지고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환승을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그 환승하는 구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다른 역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막 서울에서 환승하다가 잘못하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4호선 라인에서 안 벗어나려고요. 정말 단단한 길치거든요. 나 후쿠오카를 혼자 갔다 왔잖아요. 몇 년 전에. 후쿠오카는 어떻게 혼자 갔으며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온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 그때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근데 또 이상한 뚝심? 아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길이 맞다 하고 그냥 쭉 가요. 가가지고 아니네 하고 돌아오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청계천에 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청계천 가보고 싶고 거예요. 마침 근처가 또 청계천이길래 그냥 한번 좀 걸어보고 갔다가 시간 되면은 미팅하러 가려고요. 미팅은 지금은 비밀.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성사가 되면은 어떤 미팅이었는지 그때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2층 추천 받았잖아요. 갑자기 왜 정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구독자 2층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갖고 싶은 두 가지가 구독자 2층이랑 실버버튼이란 말이에요. 실버버튼 갖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열심히
하는 중이고요. 실버버튼 받는 그날까지 할 거고요. 구독자 애칭을 진짜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 보면은 댓글 구독자 애칭 정해요 하면서 물 흘러가듯이 구독자 애칭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던데 제가 보는 분들은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구독자 애칭 짓고 싶어요 라고 말을 못하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애칭은 못 만들겠구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라방을 했는데 인스타로 거기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구독자 애칭 없어요? 라고 어떤 분께서 화두를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덥석 물어서 구독자 애칭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구독자 애칭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이걸 하도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녀가지고 제 친구들이 친구 아닌 척 지나가는 구독자 1인 것처럼 댓글 작업도 해줬었는데 양심에 너무 걸려가지고 주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또 있었어요. 그치만 어쨌든 이렇게 판이 딱 깔려가지고 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던 구독자 애칭이다 보니까 쉽게 못 정하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맨날 며칠 고민 중이에요. 제가 추리 후보만 알려드리자면 얘들이랑 지아 두 개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얘들아 지아야 얘들아 지아야 얘들아 지아야 맞나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아는 좀 사람 이름 같아서 진짜 친구 부르듯이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아 이런 느낌으로 여러 명을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착착 감기더라고요. 얘들이랑 지아 중에서 정말 고민 중입니다. 수름 지아 수름이 부르듯이 부르는 느낌이시려나? 수름 지아 팡팡이로 M자만 가려주면 됩니다. 체크아웃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구 상가역에서 지하철 타고 용산역으로 넘어가려고. 개축가. 반수교로 올라가면은 종로 상가역에 갈 수 있게요. 현재 위치 이쪽으로 가서 상가역.